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알아봐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 이거는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우리 교민들에게 영상 찍기 전에 빼놨던 아이입니다. 빼놨던 아이고, 이 아이가 지금 러브미라는 아이인데, 아유, 저는 원래 모이칸이라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시뮬란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두 아이를 꼭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네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요건 그리고 큰 바가지예요. 큰 건데 가격이 좀 다른데 두수가 모자라서 제가 4두 뭐 3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같은 가격에 보냈고,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일단은 사장님께서 하나 5두짜리인데 선물로 줄게요 그러면서, 자, 선물처럼 같은 가격에 준 거지 그냥 공짜로 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거 지금 플로방스분 요것도 샘플입니다. 자, 11.5cm에서 12cm 정도 나오는 타운형인데요. 여기 플로방스분입니다. 근데 이제 꽃이 약간의 다름이 있지요. 이건 요거는 아직 입고는 안 된 아이예요. 입고는 안 됐는데 그냥 입고도 안 됐고 아직 그냥 샘플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 요것도요. 요건 이제 다리가 없고 얘는 이제 다리가 있고, 제가 다리 좀 있게끔 좀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원래 플로방스분 이렇게 다리 없이 물구멍 여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단 다리를 좀 있게 좀 해서 한번 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요 플로방스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요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요것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온 애들은 일단은 하나씩 쥐어주세요. 손에다가. 그래서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이걸 해주세요, 요걸 해주세요 하는 게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골든글로우가, 아, 레드글로우구나. 레드글로우가 이게 전에 봄에 팔던 아이인데 우리 실장님 딱 써놨네. 요게 계속 한 아이가 지금 계속 방황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볼까. 그리고 얘는 여기다 한번 식재해서, 자, 얘네는 같은 위치에서 컷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다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하고요,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왜 이렇게 깔망도 난리요? 어머, 딱 들어가네. 깔망도 사이즈가 그냥 크게, 이건 조금 큰가? 약간 모나지 않게 잘라낼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요. 제가 흙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아, 흙 털기 전에 얘는 하엽을 제거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요렇게. 저 실장님 뒤에 가봤어요? 키핑장,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요. 자, 요렇게 하고, 얜 진짜 오래됐네. 오래됐다고, 나 오래됐어 하고 표를 내네. 이게 이렇게 이 상토나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요, 저희 매장에 이제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은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다 붙어서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저희가, 마사가 고슬고슬 들어있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 쓰시라고 저희가 이제 미소토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딱 부었을 때, 딱 뿌리하고 딱 이렇게 그 흙하고 분리가 딱 화분하고 되면서 아이가 고슬고슬하게 나오거든요. 붙여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흙입니다. 저희 미소토가요. 어우, 얘 먼지도, 흙가루가. 저는 이런 컨디션을 참 좋아해요. 그래야 내 맘대로 아무데나 화분에 쑥쑥 넣고 좋더라고요. 전 그래서 요런 사이즈 참 좋아합니다. 요렇게 말랑말랑한 사이즈. 아, 그리고 저기 전라도 꽃김치 지금 김장, 우리 고객님들 지금 김장 예약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김장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사장님께 주문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그 배추 수량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이제 그거를 미리 좋은 걸로 이제 엄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전라도 꽃김치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되세요. 자, 김장 필요하신 고객님들은요, 자, 전라도 꽃김치 사장님께 문의해 보세요. 자, 김장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또 김장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죠. 자, 11월 셋째 주. 자, 11월 셋째 주에 담는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도 예전에 김치 할 때는 항상 11월 셋째 주에 김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꽃김치 사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제가,
보면은 그 썸네일 있죠? 앞에 제목 막 그런 얼굴에다가 간판이죠, 간판. 거기다가 우리 꽃김치 사장님 전화번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꽃김치 사장님께 프리티 사장님 영상 보고 문의드려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3번입니다. 저희 우리 셋째 여동생. 잘해요. 김치 요즘 인기 폭발. 그리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난 동치미는 안 하는데 자꾸 동치미를 해달라 그러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치미는요, 그게 살짝 지금 먹을 수 있을 만큼 딱 익혀서 갔을 때 하고 또 그 고객님들이 익혔을 때 하고 그 맛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데 그게 익히는 거에 따라서 다르더라, 맛이. 그래서 그게 바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보관이 잘못 이루어지면, 호박이든 고구마든 어떤 농산물이든 간에요. 보관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김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꽃김치가. 그거는 잘못 익히거나 잘못 보관을 하면 맛이 달라져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치미는 조금 이제 그, 보관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언니 그거는 그리고 또 익혀서 가는 시간이 있어서 또 그게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은 김장김치 포기김치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우리 꽃김치 김치 맛있습니다. 김치 정말 동생이어서가 아니라요. 타고났어요. 김치 담는 게. 그러니까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어쩌면 김치가 그렇게 육수를 잘 내가지고서 김치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감칠맛 난다 그러죠. 그래서 입맛에 맞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또 시켜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먹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도 있어요. 있는데도 이왕이면 자 프리티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지금 돌림판 저기를 어디다 놓지 작은 거를 작은 돌림판을 저기 아무래도 화분 판매 영상 하는 데다 두고 왔나 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모이카는 뿌리가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껍데기 살짝 까보면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멀쩡하죠. 요거 아유 끊어. 약간의 얘도 적심 자국이 있어서 적심 자국 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타원형 이게 샘플 들어온 건데 제가 지금 뭐든 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메뚜 정도 들어가면은 예쁘겠구나. 대신 이제 말랑말랑할 때 요거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그러시면서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4두 만화의 4두 3두 3두예요. 원래 이 저기가 너부미가. 그리고 3두 정도 못생긴 애 남은 거는 우리 고객님들께 못생긴 애밖에 없어요 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조금 늦게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지는 예쁜 거 신고 이거는 저도 사장님한테 주세요 통사정에서 데리고 온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은 애들은 벌써 가격이 달라요. 다른데도 아이고 손 떨려.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요.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민트색하고 이 플로방스 분 정말 이쁘네요. 어떻게 이 민트색을 생각을 하셨지? 제가 원래 민트색을 좋아해서 민트색은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이 민트색을 어떻게 이렇게 내셨지? 너무 이쁜데요. 그냥 역시 기술자 예술가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 두 개 다 맞나?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예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마사 조금씩 눌러주. 여유가 있으면 누르세요. 여유가 없으면 그냥 나중에 조금 며칠 지나서 하셔도 돼요. 아이가 말랑말랑 더 해졌을 때, 내 맘대로 될 때. 얘도 목대가 나오면서 이쁜 아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목대 나오는 거 보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다. 예쁘긴 한데. 어, 언니 식사라고 안 해요? 아, 요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짝퉁 사장님한테. 늙어서 깎아 얻어먹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요즘 깎아를 얻어먹기가 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뿌리 좀 자를게요. 뿌리가 너무. 어떻게 알았어? 맞아. 어. 아, 사장님? 어. 하루에, 진짜 우리 고객님들, 저는 그렇거든요. 하루에 10,000원씩만, 하루에, 있을 때, 그냥, 오늘 10,000원이 있거나, 내일 10,000원이 있거나. 그것도 우리 스승이 하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 스승이 오늘 10,000원이 있으면, 오늘 내가 10,000원어치 장을 긁었으면, 자, 거기서 10,000원을 아껴서 놔뒀다가, 그걸 한 달을 모아놨다가, 없는 돈하고 모은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그게 꽁돈 생긴 것처럼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10,000원 없으면 말고, 오늘은 뭐 2,000원 남았으면 2,000원, 뭐 장본대에서 2,000원 남았으면 그거 놔두고, 또 내일은 또, 오늘은 또 어디서 꽁돈이 생겼네? 그러면 또 그거, 꽁돈이라고 해봐야 뭐 신랑 저기 비상금 통과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털었으면, 자, 신랑 주머니에서 갑자기 세탁을 하려는데 50,000원이 나왔어. 야, 50,000원 비상금 생겼네? 그거 놔뒀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단위로 모아보니까 그 돈도 꽤 되더래요. 그 우리 스승. 저 꽃꽂이 가르쳐 준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모아봐. 그것도 참 재밌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0원 맞아요.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더, 2,000원 있으면 2,000원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쓸 돈에서 생각한 예상의 돈에서 1,000원이 남았어.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그 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짝꿍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거 그런 돈 모아서 내가 나중에 깎아 안 사줄 거야. 내가 그랬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늘은 한 30,000원어치 시장을 보는 걸 마트 가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2,000원이 남았네? 28,000원어치 장을 봤네? 그러면은 그거 딱 이렇게 어디다 딴 데다 이렇게 툭 그냥 무심코 놔두고, 그래서 한 달 단위로 하니까 그것도 한 꽤 되더래요. 어떤 달에는 몇만 원일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뭐 2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돈 한 30만 원 가까이 될 때도 있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돈이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재밌겠더라고요. 저도 1,2천 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지금 장 보는 거라고 말했지. 나도 오늘 농장 가서 나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카드를 해도 장을 마트에 가서 오늘 얼마를 봤잖아. 얼마 봤으면 내가 생각하고, 나 오늘 50,000원어치 장을 봤지. 카드를 50,000원어치 들었잖아. 그러면 현금, 지갑에 있는 현금은 2,000원 빼고 그렇게 한대.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박 실장님하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중에는 조금 살짝 빈정이 상하지네요. 그러고, 아니 옳은 말은 해요. 옳은 말은 하는데, 저것이고 그 방귀를 드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것이래. 자, 플로방스분, 플로방스분 얘기하다가, 너무 예쁘다. 어떡해.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거 머리 많은 거 심은 거는요, 요건 가격대도 다르고요. 사장님한테 이거 5두짜리 하나 제가 뺏어갖고 온 거예요. 사장님 이거 저 가격 좀, 이거 더 받더라도 이거 주세요.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세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플로방스분, 얘는 원래가 플로방스분들이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 없이 이렇게 해서 프로방스 분들이 이런 쪼꼬미 애들도 가격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 가격이면 정말 해볼만 하다라는, 자, 화려한 분, 정말 예쁜 분 좋아하시는 거. 나는 귀엽고 예쁜 거 좋아한다. 난 여자여자한 거 좋아한다. 프로방스 분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짝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니죠. 자, 우리 고객님들 다음에, 자, 프로방스 분, 접하실 때가 오게끔 제가 준비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수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샘플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다. 옛날에 그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그 모자, 쨍 넓은 모자 쓴 그런 적이 있잖아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다니던. 고기에 달린, 그 모자에 달린 그 꽃처럼 예쁘네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지? 어머, 연식이 좀 의심되게시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레드글로우하고 제가 러브미를 식재했습니다. 아우, 이름도 예쁘네. 자, 오늘 우리 고객님들 날씨가 해가 났다, 흐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럴 때 약 주시고 물 주시는 거 푹 안 줬다면 한번 약도 한번 푹 줘보시고요. 자, 근데 제가 뭐 약을 바가지로 막 퍼부었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혹시나 애들 얼굴이 빵빵한 거는요,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바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요. 저는 한두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도 이렇게 섭섭하고, 물론 아쉽긴 하겠죠. 근데 아유, 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쪽에. 근데 우리 형님들 그거 혹시나 프리티 사장 따라했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냥 우리 고객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